안녕하세요. 이병헌입니다. 오늘은 저희 아빠가 코로나 주사를 맞았는데 몸이 좀 아프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아빠 몸보신 좀 하시라고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. 그럼 바로 재료 사러 가봅시다. 없나? 도착했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더 왔네요. 마늘 하나 더 왔다.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. 일단은 닭 두 개, 한 개만 사면 모자랄 것 같아서 두 개 샀고, 버섯, 표고버섯 샀고, 양파 샀고, 감자 샀고, 두 번 내가 먹을 건데 여기 있네. 이거 팽이버섯까지 여기에다 끓일 겁니다. 이게 작은가? 못다 먹을 것 같은데. 일단 시작. 제가 콘텐츠 이름을 생각을 해봤는데 요리하는 콘텐츠 이름은 병훈의 맛있는 살찌입니다. 시작은 뒤에 있던 파, 양파 이거 두 개, 마늘이 없는 대신 양파 두 개 다 쓸 거고요. 감자는 한번 삶아가지고 껍질 벗겨서 쓸 거고, 표고는 따로 씻을 필요 없이 일단 잘라 쓸 거고요. 팽이도 잘라 쓸 거고,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네. 씻겠습니다. 여기 잘하고 역시. 돼지도 있는 거 다 들어가네. 손 한번 닦고. 양파는 칼. 칼. 여기까지 넣을까? 깔끔. 오, 좋네요. 눈물 날 것 같아. 짠. 눈물 날 것 같아. 만큼만 준비해놓고 오늘은 냅두고. 감자가 큼직큼직하니 좋은데. 압력밥솥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할 겁니다. 일단은 물 좀 받아서 닭부터 삶아놓을게요. 양념장, 양념장 만들어야 돼. 양념장 발음이 안 되는 게.
일단은 물 좀 넣고 여기다가 숟가락 좀 넣고 맞나? 맛있으면 되지. 도마를 시골집에다 다 갖다 놔가지고 이따 하겠습니다. 우선 양파를 오케이 준비 끝. 한번 시쳐주겠습니다. 그냥 제가 고기에 기름이 좀 많은 것 같아서. 자, 맛만 있으면 돼. 여기에다가 물을 좀 넣고 다시 끓입시다. 그 다음에 감자 삶아놔야 돼. 껍질벗기기 좋다고. 감자 미리 삶아놓을 걸. 아이고 늦어가지고. 이제 이 물에다가 고춧가루 푼 거에다가 집에 있는 꿀을 좀 넣을 거예요. 너무 많이 넣으면 다르니까 이 정도? 끝. 오 생각보다 세는데? 어허 괜찮을까? 아, 괜찮을까요?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매우면은 물 좀 넣고 싱거우면 간장 좀 넣고 하면 되죠. 준비 끝. 아 맞다 이거 표고는 일단 뜯어서 이것도 한번 키워볼까? 갑자기 궁금하네. 나무에다가 이 초대포임을 넣어가지고 키우면은 버섯이 자랄까요? 갑자기 또 궁금하네. 도전? 다음에 해봐야지. 저는 그냥 썼던 것 같은데. 일단은 이게 자르는 게 맞는가. 괜찮아 맛만 있으면 돼.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맛은 있습니다. 보기에만 조금 불편한 거지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. 음식은 맛있으라고 먹는 거지 뭐. 괜찮아 됐어. 소스 국물 색깔은 괜찮은데? 일단 다 넣어요.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. 하고 넣고 어머나 넘친다 넘쳐. 후후 일단 이렇게 하고 감자 껍질을 벗기겠습니다. 이게 아니구나.
여러분들의 참여를 하면은 확실히 잘 받아요. 아마도 허리 걷다. 하지만 괜찮아. 닭도리에서 또 익히면 되니까. 감자칼이 있다. 우와. 잘 삶았네. 삶기를 잘했네. 삶으니까 더 절벽해지는 느낌. 맛있는 대만다. 고춧가루 좀 더 넣고 국간장 넣고 이거 조금 넣나? 그리고 쌈매야매요. 섞어주고 국물이 너무 연해 보이는데 이럴 땐 방법이 없어요. 더 넣어야 돼. 괜찮아. 오케이 굿. 이제 좀 이렇게 끓이겠습니다. 아 맞다, 감자 안 넣었다. 오마이갓. 감자 마지막으로 흥미버섯도 안 나왔다. 괜찮아 괜찮아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. 오케이 다시 끓인다. 얼마? 봅시다. 어, 좀 졸았다. 맛있다.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. 오래 썰마가지고 살이 그냥 막 떨어집니다. 팽이버섯.
맛있어. 이렇게 저녁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일 저희 아빠가 오면은 한번 맛있게 한상 대접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내일 다시 올게요.